안녕하세요, 시디맨입니다. 누구 캔들을 준비했는데요. 그전에도 누구 미니랑 누구도 써보고 했는데, 이거는 캔들이라고 이름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약간, 밤에 보면은 향초 피우는 것처럼 약간 이렇게 빛이 나옵니다. 지금 제가 눈으로 보는 거랑 약간 좀 다르게 보이는데, 지금 보면, 예, 지금 빛이 이렇게 바뀌죠. 보면은 이 아래쪽 부분은 스피커고요. 약간 360도로 되어 있는 스피커고, 상단에는 컨트롤러가 있어요. 위에는 이제 뭐, 이렇게 소리를 갖다가 마이크를 끈다든지, 아니면 반응을 못하게 한다든지, 볼륨을 높이고 낮추는 버튼이 있고요. 조명을 바꾸는 버튼이 있습니다. 한번 누르면 이렇게 조명 바뀌고요. 또 누르면 또 바뀌고. 길게 누르면 중앙을, 빛이 꺼져요. 네. 앱을 좀 볼까요? 누구 앱이 있는데요. 뭐 앱을 사용하는 거는 그전과 동일한데 좀 다른 걸 보면 이제 메뉴에 들어가 보면 메뉴 그 이제 무드 등이 있습니다. 무드 등에 들어가 보면 뭐 밝기를 조절할 수 있고요. 켤수 있고 밝기 조절. 밝기 조절할 수 있고 밑에 보면 이제 컬러가 있어요. 그래서 컬러 누르면 컬러 바뀝니다. 보라색, 빨강색, 네, 파랑색, 녹색, 뭐 이런 식으로 바꿀 수도 있고, 밑에 보면 취침 등, 뭐 독서 등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거 선택해서 바꿀 수 있습니다. 이거는 말로도 바꿀 수가 있고요. 뭐 보라색으로 바꿔줘, 뭐 이런 것도 가능합니다. 예약을 해놨는데, 예약을 통해서 이제 정해진 시간에 켜지도록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뭐 새로 추가된 기능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 전에 이제 누구 미니도 써보고 했지만은 뭐 계속 쓰고 있던 게 아니라 잠깐만 써봐서, 근데 이거는 계속 쓰게 될것 같아요. ASMR 또 한번 볼까요? 보면은 뭐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뭐 ASMR 플레이라고 말하면 된다고 하네요. 아리아 ASMR 플레이. ASMR 들려드릴게요. 지금 약간 새 소리 들리고 목탁 소리가 들리네요. 그쵸? 이런 소리 들으면서 공부를 하면 좀더잘 되려나? 예, 공부를 이렇게 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 외의 기능들은 제가 예전에도 많이 소개 드렸지만은 이 보면 메뉴가 되게 많아요. 뭐 BTV 연동하는 것도 있고 알람도 있고 구글 캘린더를 연동해서 뭐 오늘 일정 뭐가 있는지 불러주는 것도 있고요. 감성 대화도 있고. 마이큐앤에이는 이제 지정된 대화를 입력을 미리 해놓는 건데, 예를 들면 이게 회사에 있다거나 했을 때 안내 데스크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와서 화장실이 어디예요? 그러면은 뭐 화장실 저쪽에 왼쪽 어디로 가시면 있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대답을 하게 미리 Q&A를 만들어 두는 겁니다. 그러면 그렇게 대답을 해줘요. 그리고 옆에 써놓는 겁니다. 이렇게 자주 묻는 대화에서 뭐 화장실이 어디인지 물어보면 화장실이 어디 있습니까? 뭐 이렇게 대화를 몇개 적어 놓으면 얘가 이제 그대로 대답하는 거죠. 근데 그냥 글로 적어놔도 되지만 얘가 말하면 아무래도 글 읽는 것보다 좀 사람이 대답을 대신 해주는 듯한 느낌? 약간 그런 식으로 쓸수 있을 거예요. 뭐 그런 것도 있고. 근데 사실 이거는 그전에 누구 같은 경우에도 다 됩니다. 이번에 누구 캔들 같은 게 가장 달라진 점이라고 하면 이제 무드 등이 되는 부분. 네, 이거일 것 같아요. 밤에 이 거실을 이렇게 다니거나 할때 좀, 제 방에 불을 끄고 이제 안방으로 이동할 때좀 어둡거든요. 당연히 뭐. 근데 계속 막 이렇게 더듬거리면서 가요. 근데 이걸 켜두면 좀 아무래도 좀 안심하고 지나갈 수도 있겠죠. 참고로 얘는 이제 그 배터리 전원을 쓰는 형태가 아니라 뒤쪽에 이제 전원 연결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전원을 직접 쓰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근데 제가 이거 계속 해놨었거든요. 근데 발열도 그렇게 높진 않고, 나중에 전력 소모량을 측정을 해봐야겠지만은, 괜찮은 것 같아요. 이게 빛 들어오는 부분들, 이런 것 때문에. 근데 개인적으로 좀 아쉽다면 얘가 약간 그 빛이 좀 바뀌는 느낌은 있는데요. 이렇게 스르륵스르륵. 근데 만약 예를 들면 여기만 이렇게 빛이 들어와서 진짜 초를 켜놓은 듯한 느낌으로 이렇게 막 이렇게 살랑살랑거린다든지 약간 그런 느낌이면 좋겠는데, 빛이 중앙에서 움직이는 것처럼 아니면 약간 그 홀로그램처럼 빛이 중앙에도 왔다 갔다 하는 느낌으로 되면 진짜 멋있겠다는 생각 들거든요. 약간 그런 느낌으로 되면 더 이쁘지 않을까. 램프를 잘 조정해서 투면은 가능할 것 같긴 한데,
나중에 그런 버전도 나오면 좋을 것 같아요. 뭐 누구 뭐 캔들 뭐 리얼 버전 약간 그런 식으로. 네, 누구 캔들에 대해서 네, 간단히 알아봤고, 좀더 자세한 글이나 리뷰 같은 거는 영상 아래 링크가 있으니까 그것도 참고해서 봐주세요. 네, 영상 봐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